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영호입니다. 16시 한반도 위성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전남 남해안은 구름 많으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발해만 부근에 위치한 단파골은 북편하여 지나갔고 한반도는 등고선과 등원선이 위도와 평행해지면서 동서의 흐름이 빨라지겠습니다. 중국 남부의 약한 단파골이 동북 동진하면서 내일 오후까지 제주도의 약한 와도역이 지나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몽골 동쪽에 중심을 둔 전리저기압에 동반된 단파골이 접근하고 중국 남부지방에서 상해 부근으로 단파골이 점차 북동진하면서 하층의 서해상으로 지상기압골의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단파골에 동반된 수분력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 우리나라는 모레 전반까지 계속해서 건조역에 들겠습니다. 모레 후반부터는 상해 부근과 발해만 부근에서 다가오는 단파골 전면의 수분력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중국 중부지방과 한반도 부근으로 고압부가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남쪽으로 기압골이 동진하면서 제주도 부근으로 동풍류가 유입되고 수렴력이 형성되어 제주도에 약한 강수가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는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과 낮 동안의 일사에 의해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 늦은 밤부터는 제주도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